안녕하십니까. 바게스의 톡터뷰 100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0회 특별 진행을 맡은 MC 구원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자, 벌써 소리가 지금 들리는데요. 아, 이번 주 어두운 소식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 그래도 진실은 이거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우리 촛불 시민들의 불빛이 어둠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희망차게 100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오른쪽에는 톡터뷰의 안방 마님이죠. 우리 바게슬 아나운서님 나오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톡터뷰를 100회 동안 진행했던 서울의 소리 바게슬 아나운서입니다. 제가 게스트 모드로 앉아있는 건 처음이라 저도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새롭지만 오늘 100회 특집인 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어두운 시기지만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소통하는 방송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리를 바꿔 앉았어요. 네. 원래는 질문을 하시는 입장인데 오늘 네. 질문을 받는 입장이세요. 지금 기분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항상 진행을 하는 자리에 앉아있다가 게스트의 자리에 앉으니까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아, 저도 익숙하지 않은 게 인이어를 오른쪽에 끼고 오프닝을 했는데 제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네. 답답하더라고요. 아이고, 소리가 지금 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봐요. 네. 자, 마이크를 바깥 끼고 지금은 소리가 잘 들어가나요? 네, 아까는 오프닝 소리는 안 들어갔던 거죠? 네, 소리가 잘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지금 마이크를 교체하고 네, 소리가 잘 들어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바게슬의 톡터뷰 100회 특집이고요. 저는 특별 MC를 맡은 구봉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 네. 자, 오늘은 박예슬 아나운서님을 오른쪽에 모시고 제가 여러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100회가 됐어요. 네. 오지 않을 것 같아. 벌써 100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도 감회가 새롭고요. 100회 특집이라 어떤 분을 인터뷰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방송 PD님들께서 박예슬의 톡터뷰인 만큼 톡터뷰의 진행자인 박예슬이 100회 특집에는 나와서 뷰를 하는 게스트가 되는 게 어떠냐라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가 또 열심히 기획을 함께 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좋아요. 아, 처음에 사실 시그니처 소개가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그거를 흉내 내려고 했는데 처음에 음성이 들어가지 않은 거 조금 아쉽네요. 네. 자, 100회가 됐는데 그냥 100회가 아니에요. 이게 주 1회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주 일주일에 3번씩 월수금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100회 맞았는데 소감은 어떠세요? 저는 아직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 실감이 진짜 전혀 안 나는 것 같고 제가 방송을 사실 하고 있으면서도 방송을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할 틈도 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지난 벌써 6개월이 넘었죠. 한 8개월 돼가고 있는데 방송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벌써 100회를 맞이하니까 기분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거의 내던져졌죠? 바로 프로의 세계에. 네. 원래는 이렇게 방송을 하시던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 초심 백운종님에게 이렇게 간택을 당하셔가지고서 네. 바로 톡터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첫 방송이 언제였었죠? 첫 방송이 6월 마지막 주였던 것 같아요. 6월 마지막 주에 첫 방송이 진행됐었고 네. 정말 6월 마지막 주 시작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지금 주 3회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6월부터 시작해서 아직 1년은 되지 않았네요. 네, 아직 1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톡터뷰를 시작하기 전과 이제 100회 하고 나서의 뭔가 달라진 점? 처음 방송할 때는 우선 굉장히 많이 떨렸고 아직 지금도 많이 떨려요. 사실 방송하기 전에는 언제나 떨리는데 그 전에는 긴장되는 모드가 굉장히 강했다면 지금은 조금 많이 내려놓고 조금 시청자들과 더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시청자분들이 좋아할까라는 고민까지 할 수 있는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 약간의 여유? 한 1% 여유. 네. 저 처음에 기억나는 게 잔뜩 긴장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박예슬의 톡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게 기억나요. 네,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예슬의 톡톡 튀는 톡터뷰의 진행을 맡고 있는 서울의 소리 박예슬입니다. 라고 하는 좀
톤과 여유와 숨을 쉴 수 있는 느낌이 생겼죠. 그 전에는 숨 못 쉬었었어요? 네, 숨 잘 보시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예슬의 톡톡 튀는 톡터뷰의 진행을 맡고 있는 약간 이런 톤이었다면 네. 좀 더 여유가 확실히 생겼다.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시청자분들 댓글 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그렇죠. 그동안은 사실 댓글을 잘 못 봤어요. 진행하는 게 바빠서 댓글을 못 봤다가 요즘 조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보면서 아 이런 질문들도 해야겠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의 100회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서울의 소리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훈련은 실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전에 내던져줬는데 처음에 조금 미숙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랑하고 감내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이 톡터뷰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초심 백은종 대표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뿐만 아니라 서울의 소리 톡터뷰를 함께 해주는 우리 방송팀의 장원호 PD님, 그리고 유승용 PD님, 그리고 톡탑의 썸네일을 예쁘게 만들어주시고 계시는 우리 김수림 PD님, 그리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편집에 항상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우리 김병삼 부장님, 그리고 류호성 편집부 부장님과 함께하는 분들, 그리고 청년사이다 TV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청년사이다 TV의 편집부 또 일원이신 분들 모두 서울의 소리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의 톡터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100회 동안 함께 했는데 앞으로 만회까지 많은 수고 부탁드리고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여유가 생긴 거 맞네요. 네. 지금 적어와서 읽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름들을 차분차분 다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감사의 그렇죠. 인사 제대로 드려야 될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톡터뷰는 존재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또 특별히 항상 방송 때마다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그리고 또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는 분들 계실 때마다 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송에 반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나 오늘 100회라서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꽃다발 보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네. 가운데 큰 꽃다발이 있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항상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시민 여러분들 항상 반갑게 맞아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리본에다가 축 톡터뷰 100회 특집하고 누가 보내주셨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 네. 근데 아, 실명 거론하지 말아주려고 아니 이미 실명이 여기 적혀있는데 네. 시청자 네. 장문경님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대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이 톡터뷰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성 진행자 혼자서 정치인 등을 불러서 한 시간 동안 연속으로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잘 알려진 거는 뭐 CBS의 뭐 김현정의 뉴스쇼 뭐 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의 소리의 톡터뷰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말씀드리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님을 이렇게 픽해서 너 나의 동료가 되라 서울의 소리에 와라 한 거는 우리 초심 백은종 대표님이세요? 네, 백은종 대표님이신데 오늘 100회인데 본인 안 부르셔서 굉장히 삐져 계시는데 백은종 대표님과 전화 연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바로요? 그냥? 잠깐만! 전화 연결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즉흥해서 하는 겁니다. 뭐 연결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이야기하시는 거 방송으로 송출될 네, 것 같은데 우리 백은종 대표님 굉장히 많이 서운해하고 계세요. 네. 왜 본인 안 불렀냐? 100회인데 나를 안 부르는 게 의미가 과연 있냐? 그래서 우리 백은종 대표님과 전화 연결을 하지 않으면 우리 백 대표님께서 굉장히 삐지실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궁금한 게 백은종 대표님은 컬러링을 쓰시나요? 없어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절대. 자 지금 전화 연결 네. 중이고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지금 100회 특집 방송 중인데 우리 백은종 대표님과 전화 연결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박예슬 애가가 네, 톡톡을 지금 벌써 100일째인가 그렇게 시간이 지났네요. 네. 전에 집회 현장에서 내가 박예슬 앵커를 만나가지고 네. 네 내가 서울의 소리 와서 같이 좀 하자 했더니 흔쾌히 와가지고 지금 뭐 실력 발휘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무슨 100회를 넘는 이제 방송을 진행해 왔는데 여러분들 우리 박예슬 앵커 참 귀엽고 예,
강도론이요. 그래서 박예순이가 과거에 발레 선생님이시다가 이렇게 서울에서 와서 요즘에는 이제 앵커로 활동하는데 박예순 앵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우리 백은총 대표님, 박예순 앵커의 장점 무엇이 있나요? 네? 박예순 앵커 장점 무엇이 있나요? 뭐라고요, 다시? 박예순 앵커의 장점. 네. 장점, 자랑할 만한 점 무엇이 있을까요? 아, 자랑할 만한 그냥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거. 그리고 열심히 자기가 실력을 지금 닦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저돌적으로 초심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라도 내가 요즘 그러잖아요. 저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분도 방송 좀 모셔다 오고 하라고 남들이 않는 걸 이렇게 좀 해보라 하는데 잘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또 어떤 일을 하면서 남이 하는 것만 뒤따라가면은 앞서지 못해. 남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이렇게 그렇게 그런 일들을 과감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리더로서 큰 성공이 하는 거죠. 그래서 박은선 형 지금보다도 더 당돌하게 두려움 없이 그냥 누구한테라도 그냥 막 들이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박은선 네. 형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지금 요즘에 박은선 앵커가 과거 처음보다 지금 많이 어떤 여러 가지 그 방송하는 데에서 노련해지긴 했는데 저돌성이 더 좀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아주 윤석열도 좀 만나러 가보고 네. 김건희 집 앞에도 가보고. 저 근데 대표님 압수수색 당하면 어떡해요? 네? 잡혀가거나 압수수색 당하면 어떡해요? 잡혀가요. 저 언론사의 앵커가 인터뷰를 갔는데 가서 뭐 두들겨 패파도 아니고 누구를 것도 아니잖아. 네, 욕 안 하죠. 김건희 씨 만나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봐서 이런 거 인정.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에 들어가서 정진석 대표 만나가지고 네. 아니 3.1절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가 그렇게 그 한구 한자 한자가 정말 뭔가 마음에 와닿는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게 와닿냐? 친일 매국노의 어떤 기념사가 어떻게 와닿을 수 있냐? 당신이 친일파 후손으로서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네. 그런 거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자, 그리고 또 네. 뭐 볼 거 있어요? 초심 백은종에게 박예슬이란 어떤 네. 어떤 의미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초심을 닮아가 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다가 뭐 아까 얘기했듯이 잡혀가 보기도 하고 아니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뭐 뭔가 옳은 일을 하다 잡혀가는 건 그게 전과가 아니고 전공이거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요즘 윤석열 독재검찰공학에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앵커를 하면은 그 사람들 눈에 확 들어오지 않으니까 네. 검찰 독재 공화국에 맞는 앵커를 해달라라는 알겠습니다. 요구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초심 백은종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즉각 연결을 했는데 네. 인상 깊은 게 구속은 전과가 아니고 전공이다. 그러니까 이런 방송국입니다, 여러분. 앵커를 구속될 만큼 열심히 싸워라라고 응원해주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사라지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아, 네. 근데 검찰에 압수수색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초심님을 만나가지고 서울의 소리에 들어오게 됐는지. 네. 근데 오늘은 또 100회 특집이니까 한 번 더 그렇죠. 시청자분들한테 짚어주세요. 네, 저는 사실 이쪽 방송 그리고 정치 쪽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진보 진영 논리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진보 진영이다 보수 진영이다 진영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는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길 바랐기 때문에 이재명
지금의 당대표를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굉장히 열심히 지지했어요. 윤석열은 아니잖아. 윤석열은 아니잖아 라는 걸 당연히 사회적으로 통념상 이해가 됐고 당연히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될 거라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고 대선 이후에 시리에 빠져 있다가 아 이대로 안 되겠다. 내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윤석열 씨가 대통령 5년 임기를 채우겠구나. 내가 지금부터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아하. 특히 첫 번째 집회가 검찰개혁 집회였죠. 근데 그 집회 하는 중에 발언을 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발언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백은종 대표님이 갑자기 길에서 자기 명함을 주시더니 방송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 아무 생각 없이 아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방송 한번 하러 왔는데 백은종 대표님과 대화하는 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음번에 또 나오래요. 네. 아 알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백은종 대표님이 진행을 하셨고 네. 게스트로 오셨었군요.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백은종 대표님이 아 앞으로 서울의 소리 앵커래요. 저랑 사전에 상의가 안 된 상황이었어요. 생방송 중이었는데 네. 앞으로 서울의 소리 앵커를 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백은종 대표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어요. 아. 이런 민주 진보 진영에서 백은종 대표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 정말 백지 같은 아이였죠. 네. 저는 사실 일을 하면서 백은종 대표님을 더욱더 자세히 알게 됐는데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 그걸 제가 전문 용어로 납치됐다고 합니다. 네. 납치.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서울의 소리 앵커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유 그냥 어르신이 농담하나 보다 생각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볍게 넘겼는데 갑자기 스튜디오 공사 다 끝나고 나서니 방송을 하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여쭤봤어요. 네.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왜 물어보네요. 알아서 하래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작가도 없고요. 이제 네. 섭외를 해주시는 분도 대신 없어요. 근데 백은종 대표님이 그냥 하라고 해서 처음에 저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이랬어요. 근데 아이고. 대신에 이제 그런 조건을 제가 달았죠. 제 프로니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신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섭외도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러니까 번호만 처음에 초반에 알려주시고 그 외에 섭외는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번호만 가지고 네. 처음 시작을 했죠. 톡톡이. 야 세상에.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 100회가 된 네. 거잖아요. 야 대단하네. 어떻게 보면은 초신님께서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백은초 대표님한테 막 큰 소리를 잘 못 치잖아요. 네. 저는 하고 싶은 얘기를 가끔씩 해요. 아우 대표님 이건 아니죠 이렇게. 다들 무서워하잖아요. 저는 네. 백은초 대표님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그 점이 백은초 대표님이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젊은 애가 자기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데 나를 보고 전혀 겁내하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게 어떻게 보면은 백은종 대표님 아까 통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돌하다. 어허.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한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밀어붙인다. 이런 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되게 운명적 만남이에요. 네. 보통 어떻게 하다가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잡코리아를 보니까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길거리에서 아스팔트에서 운명적으로 만나서 인생이 180도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서울의 소울이 그리고 백은종 대표님에 대해서는 기존에 잘 모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서울의 소울에 일단 집중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서울의 소울에 들어와서 서울의 소울이 지금 직원으로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의 소울 직원 어떻게 보면 지금 간판 아나운서기도 한데 계셔보니까 어떠세요? 망망대 허울펀처럼 처음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무도 안 챙겼다라는 말로 되는데요. 서울의 소울의 특징은 무엇이냐? 각자 알아서 찾아가야 돼요. 근데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리고 우리 도와주시는 또 PD님들 그리고 편집부 부장님들 그리고 그분들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100회가 올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서울의 소리 직원분들이 다 함께 만든 게 톡터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도 한번 여쭤볼까요? 조금 규정해주세요. 바게슬에게 서울의 소리란?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언가 애증? 애증? 증이 있네요. 증이부터. 뭔가 힘들어. 너무 힘들고 일이 너무 많은데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한테. 진심이네요. 왜 그러냐면 톡터뷰 자체가 월수금을 섭외를 하고 이렇게 질문지를 짜고 하려면은 그게 보통 스케줄이 아니거든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일도 서울의 소리에서 하고 계시니까 네. 맞는 표현인 것 같고 그러면 이번엔 조금 더 핵심적인 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 바게슬에게 초심 백은종이란? 할아버지. 오! 할아버지. 어떤 의미에서요? 제가 할아버지가 두 분 다 어릴 때부터 좀 돌아가셔가지고 안 계셨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백은종 대표님 만나면 약간 아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우리 할아버지? 너무 좋다. 나에게 할아버지 같은 존재. 야. 네. 보통 그러니까 이런 내가 언제든 기댈 수 있고 어리광 부릴 수 있고 그런데 나한테 또 내가 잘 되길 바라셔서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항상 와닿게 들리는 저에겐 할아버지 같은 존재이신 것 같아요. 야, 좋다. 보통 네. 이런 질문에서는 이런 답이 나오죠. 사장님? 맞잖아요. 사장님이잖아요. 네.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존재시다. 인간적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네. 애증의 관계가 왜 애증의 관계인지 알겠네요. 보니까 이거는 전과가 아니고 전공이다라고 하면서 네. 구속을 권유하고 있지만 네. 네. 거기서 증! 하지만 애는? 우리 할아버지. 네, 그렇죠. 하긴 좋아요. 자, 지금까지 초심님, 그리고 서울의 소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톡터뷰 얘기로 더 좁혀서 네.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1화부터 100화, 오늘이 100화까지인데 지금 뒤에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네. 1화부터 16화, 그리고 17화부터 이렇게 16장씩 나눠가지고 썸네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네. 그거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네. 뒤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썸네일. 여기 있네요. 이야! 왼쪽부터 1번이죠, 1화. 네. 야. 왼쪽부터 1화입니다. 1화가 김건희가 두려워하는 불사조 초심, 백은종. 그렇죠. 아, 1화 톡터뷰 인터뷰를 한 사람이 우리 백은종 대표님이네요. 그렇죠. 저 때가 그럼 6월 말이었겠네요. 그렇죠. 7월 초, 7월, 6월 마지막 주였던 것 같아요. 6월 마지막 주고, 안진걸 소장님 왜냐면 7월 첫 번째 게스트였기 때문에 제 기억을 합니다. 아. 네. 6월 마지막 주였던 것 같아요. 백은종 대표님. 그럼 저게 서울의 소리에서 진행을 한 첫 방송인 거예요? 네. 야, 그 전에 뭐 연습도 없었고요? 없었어요. 저 다시 보기로 봐야 돼. 저때 영상 여러분 혹시라도 찾아보시려면 네. 이 서울의 소리 재생목으로 들어가셔서 스튜디오 평성에서 제일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저의 과거에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께서 생생히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우고 싶은 역사예요 아니면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에요?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간직하고 싶은 추억입니다. 저는 흑역사는 아니다? 네, 흑역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저 때의 느낌과 지금의 느낌을 비교하시면서 방송을 봐주시면 여러분께서 굉장히 아 이만큼 바게슬 앵커가 늘었구나 라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이거 보고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 첫 번째가 초심 백은종 대표님이었고 그 다음에 바로 안진걸 소장님으로 네. 갔고 그리고 이게 보통 아스팔트를 처음에 모셨네요. 그 다음에 우리 권호혁 처장님 모셨고 네. 네. 그 다음 황운하 의원 그리고 양태정 변호사님. 소장님 그렇죠. 네. 양태정 변호사님이 서울의 소리 고문 변호사시나 네, 봐요. 그렇죠. 많은 소송을 또 담당해 주시고 계시고 함께 해 주시고 계셔서 모셨었습니다. 강민정 의원님도 바로 밑에 네. 있고 우희종 교수님도 보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 양문석 박사님 있고 정대태 회장님 있고 또 새날 그러네, 푸나님. 와, 새날 푸나님을 초대하기는 어렵거든요. 어떻게 초대하셨어요? 제가 좀 약간 성격인 것 같아요. 우선 되든 안 되든 연락을 드립니다. 그리고 받을 때까지 합니다. 연락을 하고요. 받을 때까지 해요. 그래서 나오실 거냐 못 나오시냐. 제가 구구절절 이제 왜 나오셔야 되는지 이유를 항상 설명합니다. 저의 네. 프로에 나오셔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해주셨으면 하는 메시지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지금의 게스트가 왜 필요한가를 언제나 섭외할 때 다 구구절절 설명을 드려요. 네. 왜 나오셔야 하고 지금의 시기에서 이런 메시지가 필요한데 이런 메시지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고민을 하다 보니 떠오르신 분이어서 연락을 드렸다 라고 하면 솔직히 어떻게 거절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는 거절할 것 같아요. 거절할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설득당할 것 같냐면은 제가 아나운서님을 잘 알잖아요, 사적으로도. 네. 이 사람은 내가 나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연락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바게슬은 물면 놓지 않는다. 그렇죠. 네. 이 고통을 길게 당할 것이냐, 짧게 당할 것이냐, 정해야 한다. 네. 네. 푸나님이 아마 그것을 꿰뚫어 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푸나님 바로 밑에 보면은, 어이구, 우리 박영훈 청년도 있어요. 대학생위원장, 네, 나왔었고, 또 우희종 교수님 나오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경 대변인님도 나오셨었고, 그리고,
헬마우스 네, 하은기 소장님 그리고 또 임세은 청와대 전 부대변인님도 나오셨었고 리안님도 나오셨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럼 이렇게 16장이 있는데 이 16장에서 특기할 만한 분 어떤 내 머릿속에 가장 기억에 남아있다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우선 제1회 백은종 대표님이 역시.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백은종 대표님과의 방송에서 가장 긴장하지 않았었는데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백은종 대표님은 원고나 질문지를 미리 짜서 드리는데 네. 안 보세요. 그러니까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딱 무슨 멘트를 할지 질문지를 딱 적어놓고 네. 방송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이 A4용지는 그때부터 쓰는 거예요. 어머나. 왜냐? 백은종 대표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즉흥해서 변합니다. 인터뷰가. 백은종 대표님이 초보자를 초보자로 모시지 않는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방송이에요. 아. 첫 방송이지만 가장 긴장이 됐던 방송. 아! 야 대박! 야 지금 아, 초신님이! 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눈물 날 것 같네요. 오, 네. 이런 거 하니까 다행이야. 아 감사합니다. 더 잘해야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이거 사전에 기획된 게 아니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너 눈물 날 것 같아요. 라이브에도 나오는데 네. 예, 많이 바쁠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아직 젊으니까 아, 열심히 하면은 좋은 데로 갈 것 같아. MBC 같은 데서 스카우트 갈 것 같으니까 스카우트 들어오면 바로 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 되니까. 감사합니다, 초신님. 아, 서울의 소리에서 많은 인재들이 이렇게 좀 성장해서 대한민국 사이 곳곳에 이제 그 어떤 역할들을 해주기를 바라고 서울의 소리는 사실은. 예, 우리가 무슨 사업 기업도 아니고 어떤 데는 주식회사고 그렇지 않아 유튜브도 네. 이거 불러야되지 않습니까? 그래? 네. 아 여기다 놓아. 네, 어,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종편 체제로 가면 네. 50명에서 100명이 필요하지 않아. 전부 길거리에서 다는 예, 이분들을 스카우트에다가 네. 이제 배우는 거야. 우리 지금 방송부장은 디자인한데 와가지고 한 3년 하더니 네, 방송부장이 됐지. 네, 락커 김병삼 부장은 네, 락커다가 와가지고 그렇지. 여기는 전문가가 거의 없어. 이제 유일하게 전문가라는 이정헌 앵커가 그렇죠, 그렇죠. JTBC 따왔고 네. 유영아 아침 뉴스 코멘터리가 방송에 출연을 해서 좀 했고 나머지는 나도 무슨 뭐 언론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듣보잡 네, 막 밀어붙이는 언론이기 때문에 네, 톡톡은 톡톡 튀는 걸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지 말라. 응? 네. 출연자들도 뜻밖의 막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 오늘 뜻밖이었네. 그래야 톡터부가 되는 거지. 네. 톡터부가 무슨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나 이정헌의 예, 허니라이브에 나오는 사람들은 얼굴이 안 나와야 돼. 네. 아, 막 길거리 가다가 멋진 남자 있으면 아, 출연 한 번만 해주세요. 해서 명함 주고 하고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분들도 네. 한 번만 출연해주세요 해서 모셔오고 네. 저 노동 현장에 가서 이러는 분들도 모셔오고 네. 이래야 톡터부지. 그래서 이 방송 출연의 개념을 예, 깨버리는. 그래요. 새로운 어떤 방송을 만들어가는. 지금 벌써 그러고 계세요. 등지고 하는 방송. 시청자들 등지고 하는 방송으로 예, 지금. 그래서 네. 예, 이 방송이 딱 정해져 있어. 네. 기자들은 기자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PD들은 PD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아, 만능을 해야 된다는 거야. 만능의 투쟁. 만능. 네. 가서 또 지표에 가서는 또 투쟁도 하고 네. 아, 이래야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특별한 사람 인터뷰를 네. 해봐. 국회에 우리 기자증 가지고 들어가서 정진석 국민의힘에 가서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뭐 처음부터 나같이 욕하지 말고 저 서울의 소리에서 왔는데 네. 예, 윤석열 대통령 자꾸 잘한다고 그러는데
뭘 잘하는 건지 한 가지만 대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네.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내가 오늘 처음으로 이 서울의 소리 하면서 예, 케이크 사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꼭 이쁜 나 입고 네. 이거 누가 몇 년 전에 보내준 옷인데 내가 장롱을 뒤져서 찾아봤어.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네. 예, 내가 잘 해봐라, 열심히 해라, 대상을 해라.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응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는 응원의 힘을 먹고 살잖아. 맞아요. 내가 나는 우리 시청자들이 우리 100만 시청자들이 응원하기 때문에 힘이 막 뽀빠이처럼 네, 솟아나는 거야. 아, 조심히 근데, 여기 보셔야 돼요. 옷이 너무 안 보인다고. 네. 뽀빠이처럼 이렇게 내가 이게 어색하게도 이런 옷 입고 왔잖아. 멋지십니다. 솟아나는 거고 네. 네, 우리 출연자 예, 네. 구봉기 소장도 힘내라. 네. 지금 네. 이 상황에서 해서 특별히 내가 이렇게 네. 왔습니다. 진짜 감동 먹었어요. 네. 감동을 네. 너무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가야지. 와. 가야지. 갈게요. 잘해봐. 네. 파이팅. 아, 갈게. 와. 좀 앉을까요? 이제? 네. 감동 받았습니다. 진짜 감동 받았어요. 아, 제가 진행이 익숙하지 않아서 인이어를 뺐어요. 네. 그래서 인이어를 계속 끼고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눈치를 챘을 텐데. 아니 근데 저도 몰랐어요. 이런 지금 저 솔직히 얘기해서 깜짝 놀랐고 한 번도 저 좀 약간 울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네 할아버지네. 네. 진짜 약간 눈물이 날라고 하는데 어떡해. 아무튼 서울의 소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너무 항상 감사하고 또 네, 그렇습니다. 울지마 울지마 어머 어떡해. 저 혹시 티슈 있을까요? 티슈 좀 가져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눈물이 나가지고 네. 아이고. 화장이 지워질 것 같아요. 눈물이 오늘 화장 예쁘게 했는데 예, 신경 썼는데 네. 어떡해. 네. 감동을 주는 게 만약에 죄라고 한다면 우리 초심님은 유죄입니다. 네, 유죄입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무기징역. 한 번도 이런 아이고 일이었다가 네. 눈물이 그렁그렁. 감사합니다. 네. 가족으로 완전히 상정을 하고 계시니까 네. 네, 좋아요. 자, 저희가 1회 초심님 이야기하다가 네. 바로 초심님이 쳐들어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네. 진짜 놀랐는데 네, 아무튼 저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 풀어나가 볼까요? 네. 저때 준비도 잘 안 되어 있는 초보 중에 초보였는데 네. 대본대로 하지도 않으셨다. 오늘도 그러네. 오늘도 네. 오늘도 이렇게 난입을 하셨는데 그때의 초심님과 지금의 초심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겠어요. 우리 앵커님한테. 네,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항상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 그대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한결같다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뜻을 가지고 있으면 변하기가 쉬운데 변하지 않는 마음가짐 본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옆에 있으면 저는 달라졌다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애정의 어떤 단위? 이게 완전히 달라졌죠. 처음부터 굉장히 애정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 딱 뵀을 때 네. 백범 김구 선생님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살아있는 범 같은 느낌이어서 저분은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마지막 처음 만났을 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마지막 연설했던 홍대였어요. 맞아요. 네, 그 장소에서 사실 백은종 대표님 처음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그때는 정말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한 명의 평범한 시민이었는데 백은종 대표님 딱 보자마자 그냥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근데 저분 좀 신기하다. 말을 걸어보고 싶다. 그래서 아는 척을 했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인터뷰 한번 하자고 하셔가지고 알겠다고 하자고. 그게 딱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촛불집회 서울의 소리가 나가는 것처럼 네. 초신님이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들고 거기 계셨나 그렇죠. 보군요. 네. 그때가 첫 만남.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첫 만남이 언제였는지도 정확하게 날짜가 있고 언제 들어왔는지도 정확한 날짜들이 있고 추억할 수 있는 날짜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가장 16회 중에 기억에 남는 방송은 첫 방송이었던 방송.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이 떨렸고 사실 그때는 여러분 영상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시선을 카메라를 못 봐요 아예. 이렇게 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입을 계속 네, 이렇게 가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처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하는 게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찾아보시면 저의 과거에
웃겼던 과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 오셨죠?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엔 다음 조각들을 볼까요? 17회부터 32회까지 모여있는 조각 한번 볼게요. 이때는 완전 아마추어에서 조금 아마추어 됐을 때. 아, 지금도 아마추어입니다. 네. 어우, 제일 위쪽에 보면은 요즘 가장 핫한 분 있네요. 네, 용혜인 님도 처음에 초창기에 나오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방송에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여쭤봤던 것 같고 기본소득을 왜 주장하냐 이런 것들을 그냥 정말 궁금해서 시민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담아내보자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사실 질문이 깊지 않았는데 저기 구봉계 소장님도 계시네요. 저도 여기 있네요. 네, 네. 쭉쭉쭉쭉 있죠. 네. 네. 자, 어이구, 여기 지금 제일 위에서 용혜인 의원 밑에 보면은 대단한 얼굴이 하나 나옵니다. 저 때가 처음이었어요. 변희재 대표님이 서울의 소리에 그렇죠. 처음 나온 게 저의 프로였어요, 사실. 어떻게 섭외를 한 거예요, 저건? 백은종 대표님 정말 어려웠거든요. 백은종 대표님 연락이 오셨어요. 네. 변희재 대표님 번호를 딱 주시면서 섭외해봐라. 이렇게. 야, 서울의 소리 사람 진짜 강하게 키운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섭외하는 줄 알았어요. 아... 나중에 듣고 보니까 보통 다른 분들이 이렇게 섭외를 해주시더라고요. 일부분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인연이 돼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백은종 대표님 번호 딱 주시면 연락해봐 이러면 본 적도 없고 인사도 한 적 없는데 네. 그냥 다짜고짜 연락해요. 연락해서 네. 변희재 대표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제가 백은종 대표님한테 번호를 받았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인터뷰 프로를 진행하고 있는데 변희재 대표님이 서울의 소리 나와서 메시지를 한번 내주시는 게 지금의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연대일 것 같다. 그래서 한번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나와주셨어요. 아, 저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제 작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작년 몇 월 달 정도예요? 저게 한 7월, 8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광복절 이후였으니까. 그러면은 저 당시에 변희재 대표님 같은 경우는요. 일단 유튜브계의 슈퍼스타였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진보 유튜브에 출연을 전혀 안 하던 상태셨어요. 맞습니다. 저때 당시만 해도 김용민 TV만 나가고 싶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변희재 대표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베테랑인지 잘 모르던 상태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진중권 씨랑 썰전도 있으시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방송을 사실 저는 초보인데 나와주셔서 변희재 대표님께도 또 감사드리는 부분이 많죠. 그 밑에 보면은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이수진 의원님도 네, 있고 네, 이수진 의원님도 계시고 이수진 의원님 옆에 추심님이 다시 한번 중간점검을 하러 오셨네요. 네. 중간점검하러 네.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은우근 교수님도 네. 촛불행동 상임 공동대표 맡고 계시는 그 옆에는 청년들을 꾸준하게 이렇게 초대를 했네요. 네, 일부러 구봉계 소장님도 그래서 나오셨었죠. 제가 맞습니다. 청년분들,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게 톡톡의 매력이 아닌가.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목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청년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내가 왜 정치를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톡터뷰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청년분들을 많이 모셨던 것 같아요. 썸네일을 이렇게 모아서 보다 보니까 곳곳에 청년이 있는 걸로 보면은 어떤 생각으로 청년들을 불렀는지가 보이네요. 잠깐 딴 얘기인데 청년들 얘기 잠깐 해보면은 지금까지 100회 하면서 불렀던 청년들이 있잖아요. 네. 기억에 남는 청년 누가 있어요? 구봉계 소장님이 가장 저는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아, 처음 저를 인터뷰했을 네. 때? 어떤 기성 면에서? 정치인들 그리고 기성 정치를 지망하던 청년 정치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좀 많이 놀라웠고 이런 정도의 기발한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벌써 사실 본인 칭찬 지금 하게 하려고 죄송한데 제가 보니까 의도한 애교 조금만 아니야? 더 얘기해주세요. 조금만 더 듣고 싶죠? 조금만, 잘 못 들었어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네. 되게 신선했어요. 아. 기존 정치인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성세대와는 확실히 다른 게 청년 정치인의 매력인데 대부분 인터뷰를 해보면 항상 정제된 언어를 쓰고 그렇죠. 기성 정치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좀 시각만 더 젊을 뿐 기성 정치인들과 큰 차이가 없구나. 근데 내가 이런 큰 차이가 없다면 왜 청년 정치인들에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지금의 2030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많은 2030, 평범한 2030, 부모가 지원을 해주지 않고 정말 사회에 홀로 딱 내던져진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장 실질적으로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자, 제 자랑은 이제 여기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네. 자, 다음 다시 이제 썸네일 모아보기로 볼게요. 자, 이 중에서 그러면 하나 꼽으신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 뭐예요? 이때 방송에서는 네. 심리연구소 함께 김태영 소장님. 그렇지. 방송이 진짜 저는 기억에 남아요. 아, 이때 B 소장님이라고 이미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사실 B 소장님도 잘 몰랐어요. 제가 사실 방송을 하고 게스트를 섭외하면서 사실 공부를 하면 아, 이런 분이시구나.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모르고 보통 방송을 하다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 댓글을 막 달리고 시청자분들이 시청 중에 댓글 달아주시는 거 보면서 아, B 소장님이라고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구나 하고 영상을 또 다시 찾아보면서 아, 이런 발언까지 하셨었구나를 알게 되는 사람이거든요. 아, 저도 비슷한 이제 네. 또래로서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그냥 사석에서 막 교수님들이랑 막 이렇게 놀다가 나중에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 맞다. 저런 분이셨지. 네. 어떻게 인상 깊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를 가장 잘 분석하시는 소장님의 그런 통찰력, 그리고 심리, 그리고 악이 가지고 있는 심리와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정에 대한 심리가 완전 다르구나.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 기득권의 엘리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아,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심리학자가 대한민국에 지금 몇 명이나 있을까? 양심을 가지고 정말 상식과 공정에 맞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집단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딱 짚어주셔서 아,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김태영 소장님은 그러면 이후에도 다시 모셨었나요? 네, 계속 모셨죠. 자주 모십니다. 좋네요. 그리고 김태영 소장님이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네. 그 전보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모아보기 볼까요? 네. 34회부터 64회. 자, 다시 볼게요. 제일 위에, 어이구, 우리 정대택 회장님 계시고. 네. 그 밑에 드디어 가수 백자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그 아래로 또 보면은, 아이고, 구봉기 다시 나왔고요, 제가. 근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가지? 네,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네, 정대택 회장님 다음이 네. 주블리라고 불리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님. 네. 여기 다시 모셨네요. 김태영 소장님 다시 역시. 영화평론가 우동진 평론가님도 나와주셨었어요. 그래서 네. 영화평론가 우동진 평론가님이 대한민국의 문화, 그리고 K컬처, 그리고 K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 지금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가 가지는 영향력, 문화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영화 속에 곳곳에 들어있는 메시지들. 그래서 굉장히 잘 이야기해 주셨던 인터뷰라서 저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아, 이게 제목이 제호가 바게슬의 톡터뷰니까 비단 정치뿐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인터뷰를 할 수 네. 있군요, 이게.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 저는 사실 그래서 연예인 분들도 섭외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연예인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그리고 환경, 그리고 아동심리, 그리고 교육 분야 관련된 분들, 그러니까 정치, 시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다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를 만들고 싶어서 좀 다양한 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태영 소장님 바로 밑을 보면은 변희재 대표님이 다시 출연하시는데 네. 특이점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뭔가 이제 부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모시는 분들에게 위에다가 글씨를 넣기 시작하네요. 조금씩 탄핵 좆바가라고. 네. 이때부터 네. 유행했던 말이죠. 좋아 빠르게가.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님 오셨고 다시 왼쪽에 보면은 김용민 이사장님도 나오셨어요. 네, 나오셨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16장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사실 항상 모든 인터뷰가 다 기억에 남는데 이 16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변희재 대표 방송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처음 변희재 대표 나왔을 때는 거의 인터뷰 진행이 안 됐어요. 왜요? 제가 질문만 하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질문만 하다 보니까 변희재 대표님은 발언만 하고 저는 다음 질문하고 무슨 기계가 상대하듯이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변희재 대표님의 특성이 아니면 익숙하지 않아서 진행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제가 거예요? 진행이 미흡했던 점도 있죠. 아, 제가 진행이 많이 미흡했기 때문에 더 변희재 대표 이야기를 잘 못 끌어냈던 점도 있는 것 같은데
첫 방송에 변희재 대표님과의 방송이 끝나고 모니터링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분들을 모셨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숙지를 하고 나서 다시 오신 인터뷰여서 이때 방송이 되게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만족스러웠어요? 네, 저도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때요? 처음 인상은 사실 뭐랄까요? 무섭잖아요. 덩치도 좀 크시고. 저는 의외였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순수하다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잖아요. 사람을 대해서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편견을 깰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변희재 대표님이 이렇게 톡터뷰 서울의 소리에 출연하고 나서 고정 출연으로 인연을 맺어서 아직도 계속 출연하고 계시죠? 네, 안변의 유 하고 안변의 하고 계시죠. 아침 뉴스 커멘터리에서 그때 안변해 유 이 제목을 지어주신 게 저예요. 그렇죠. 안변해라는 코너명을 지은 사람이 저예요. 안진걸 제가. 변희재 네. 윤석열 퇴진까지는 안변해. 안진걸과 변희재가 함께 하는 방송이다 해서 안변해라고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썸네일 모아보기 또 볼게요. 65회부터 80회까지. 네. 자, 뒤에 띄워주시고요. 초록색 물기가 쫙 나오는데 제일 위에 저 때구나. 네. 우리 서승만 박사님 나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국민대 사건 있었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또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님은 단골이시네요. 단골. 네. 그 옆에 또 청년. 네. 박은수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왔고요. 그 옆에 정춘생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 후보 네, 나왔는데 이 두 개가 연달아 있는 게 그거였네요. 당내에서 전국위원장 선거가 있던 시기였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밑에 줄로 내려오니까 이때가 12구 참사 주간이라서 특별히 썸네일을 조금 더 이런 밝은 느낌보다는 모두가 다 이때 국민들이 다 애도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네요. 저희도 썸네일을 조금 의미 있게 가자. 함께 애도를 표한다라는 의미로 갔습니다. 이게 보니까 안진거 소장님 나왔을 때가 첫째 주인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바로 연결된 게 김태형 소장님을 모셨는데 잘 모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뭐랄까요? 큰 사건 겪고 나서 시민들이 큰 트라우마 겪을 수도 있었던 타이밍이죠. 이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진정한 애도의 시작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가 처벌돼야지 우리가 애도를 할 수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도 지금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 책임자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애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아직까지 진정한 유가족을 위한 애도는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당시에 김태형 소장님을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아나운서님 생각이에요? 네. 이 프로에서의 섭외는 제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아주 칭찬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와서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님 네. 단골이시고 쭉. 그리고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오셨고 네. 네. 양문석 박사님도 나오셨었고 그렇죠. 우리 전수미 변호사님도 네. 나오셨고 남태우 배우님도 나오셨었습니다. 맞습니다. 남태우 배우님도 지금 오전에 고정 코너 네. 하고 계시죠? 이거 기억나네요. 이 오른쪽에 보면은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최준호 대표. 네. 맞아요. 이때 모셨던 거 기억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뉴스페이퍼 이민희 대표님도 네. 모셨었고 또 민주연구원 현근택 변호사님 또 처음 서울의 소리 출연을 제 프로로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송영길 대표님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님도 안진걸 소장님과 함께 나와주셨어요. 저는 저 다음에 이제 다시 소장님 나오셔서 또 대장동 얘기 해주셨었는데 맞아요. 이 방송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방송은 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과 했던 인터뷰가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유는요? 이때가 송영길 전 당대표가 지금 프랑스에 계시잖아요. 네. 마지막 출국하기 전주였어요. 전주 바로. 그 다음 주에 출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지막 인터뷰셨어요. 어렵게 시간 내셨네요, 그러면은. 네. 그때도 집요함이 발휘가 된 거예요? 네. 근데 한 번에 흔쾌히 오케이 하시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몇 번을 그렇죠. 설득하고 몇 번을 이야기 드렸고 또 안진거 소장님께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송영길 당대표님께서 마지막 인터뷰로 나와주셨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었고 저때 해주신 얘기들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민주당이 더 강한 야당으로서 싸워야 한다. 그런 이야기 해주셨던 게 기억에 남고 또 본인이 하시고 싶은 정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서 저는 저 인터뷰가 아직도 많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희 보니까 안 소장님이 같이 나온 이유가 있었겠네요. 이렇게 귀뜸을 드렸겠죠. 대표님 이거 안 나가면은 프랑스에게 저도 전화드릴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모음 볼게요. 81회부터 96회까지. 네. JYP. 박진영 교수님. 박진영 교수님 나오셨고. 그 다음에 김빈 행정관님 나오셨었고, 장경태 의원, 이때부터 구박쇼 했었죠. 그렇죠. 우리 수요일마다 하죠? 네. 네. 전 JTBC 이정환 앵커님. 아, 네. 제가 처음 섭외했습니다. 서울의 소리로. 이게 서울의 소리에 여러 고정 패널들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네요.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야, 이렇게 보니까 알겠네. 서울의 소리를 지금 먹여 살리는 건 누구다? 강예슬.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김병조 의원 서해 공무원 비격에 목숨 걸고 이때 저 나오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최준호 대표 나왔고, 변희재 대표님 나오셨고, 김맹구 우리 국장님도 나오셨어요. 그리고 맞아요. 노동당 나도원 대표님도 나오셨었고, 이때는 우리 강전호 의사님이 말하는 퍼스트레이디는 없다 있었고, 김현정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원외위원장 그렇죠. 중에 한 분이시죠. 그리고 구봉기 소장님 자주 나오시고 그다음에 JTBC 이정원 앵커님이랑 2022년 뉴스탑10을 함께 했었죠. 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분을 불렀네요. 네. 오. 그리고 천공 잡는 민주법사에서 2023년 운세풀이 방송도 했었고. 어, 이런 것도 했었어요? 네. 아, 이 방송이 재밌었겠다. 굉장히 히트가 났었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안 오. 보시나 봐요. 인터뷰를. 아니, 저는 유튜브를 볼 시간이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느라. 그리고 네. 이제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이원영 그렇죠. 대표님과 생각나요. 박인식 본부장님 나오셨었고, 유용하 교수님도 나오셨었는데, 지금 저 16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회차는 민주법사. 오. 회차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 어떤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누굴 모셨어요, 저거? 지금 천공이라는 인물이 법사라고 본인은 자칭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법사들은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천공 잡는 민주법사로 제가 특별히 이 법사님을 섭외했습니다. 실제 법사님이 나오신 거죠? 네. 지금 썸네일에는 얼굴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오. 그래서 아, 저런... 저 뒤에 계시네. 저 뒤에 계신 분이에요? 네. 오, 남성분. 그래서 나오셨었고 또 우리 김기태 미국 변호사님 네. 나오셨었고 안 소장님도 함께 나오셨었어요. 어땠어요? 저때 2023 운세풀이 올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운세도 봤었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운세도 봤었어요. 궁금하다. 어땠어요? 방송으로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이렇게 해야지 방송을 보신다고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모음인데요. 97회에서 100회. 100회. 네, 한번 네. 보겠습니다. 지금 뒤에 띄워주시면 여기 있네요. 자, 어우, 김준혁 교수님이 나오셨었어요. 김준혁 교수님 나오셨었고, 이승훈 변호사님 나왔고, 맹구 국장님 나오셨고, 이용빈 의원 나왔었고, 그렇죠, 그렇죠. 김남국 의원 나왔고, 안진걸 소장님 나왔고, 전수미 변호사님, 박진영 교수님, 안혜욱 회장님, 그다음에 용혜인 의원, 그다음에 현근택 변호사님, 이용빈 의원 한 번 더 나오셨고, 우희종 교수님, 김태영 소장님, 양문석 박사님, 맹구님은 제가 일부러 전국 집중 집 집회 전날은 꼭 섭외를 해요. 집중집회 홍보를 위해서. 이야, 진짜 네. 서울의 소리 대단합니다. 여기서 또 특이점이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초록색깔 물결이다가 마지막 줌에 양문석 박사님 나오시면서부터 썸네일이 조금 바뀝니다. 이때 우리 지금 방송팀에 김수림 PD님이 들어오면서 바뀌어요. 오. 썸네일이 조금. 그래서 김수림 PD님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더 세련돼진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장 부장님 만든 거는 세련되지 않았다라는 게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 부장님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장 부장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세련 이 그전에는 정보 전달에 조금 치중한 느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멋을 냈다? 좀 화장을 한 느낌이 든다. 그렇죠. 약간 좀 다를 수 있죠, 느낌이. 여성여성한 느낌이 살짝 들어요. 이렇게 보면. 네. 예쁘네요. 그러면 이 여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뭐예요?
이 회차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용혜인 의원 방송이 저는 기억에 남아요. 이때 당시가 국정청문회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였어요. 그래서 국정청문회 이후에 이 이태원 참사 100일이 흘렀는데도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용혜인 의원님 모시고 어떻게 앞으로 이 책임자들 처벌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용혜인 의원이 지금 굉장히 국회에서 열심히 활약 중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야당 의원 중에 이렇게 잘 싸울 수 있는 의원이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용혜인 의원 방송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일한다. 정말 쉬지 않고 일하는 정치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도 열심히 응원합니다. 아, 자 썸네일 세트가 한 번 더 있다고 하는데 한번 그 뒤에도 봐볼까요 혹시? 그러면은 지금 자 마지막에 있어요. 제가 저 적어드렸는데 룸. 네 아~ 이게 97, 98, 99, 100회거든요. 아 이렇게 마지막 가는구나. 이제 4회인데 이게 99회겠죠? 저희가 100회니까 끝에 있는 게 그죠? 사실 이게 100회예요. 오늘은 아, 101회인데 저희가 100회를 아~ 좀 늦었습니다. 근데 이 97, 98, 99, 100회 중에 이 네 개 다 기억에 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회차는 이 촛불농성 현장에 시민들 만나러 간다. 저 방송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때가 지난주 네. 집회인 거예요? 지난주에 농성 현장에서 기자회견할 때예요. 네. 촛불 농성 현장? 네. 어디죠 여기가? 촛불 농성 현장? 안 가셨었어요? 아 거기 그 네. 시청역에 있는 거기 가셨군요. 아 기억났다. 예, 네, 방송 봤어요. 그 방송은 봤어요. 그 농성 현장에 직접 찾아갔던 건데 저는 네. 이 방송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처음으로 톡터뷰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 인터뷰를 했던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포맷을 바꾸면서 방송에서 어떤 도전을 해볼 것인가를 처음으로 했던 방송이어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시민분들 많이 만나면서 인터뷰하면서 아,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민심이구나. 이게 톡터뷰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서울의 소리 동영상 카테고리에 들어가면은 스튜디오 편성 카테고리 안에 이 톡터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거는 스튜디오 편성이 아니고 바깥으로 나간 네. 최초의 시도였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던 방송이고 네. 직접 시민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결국 톡터뷰가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많은 기획과 연구를 통해서 많은 현장에서 또 인터뷰를 담아가는 톡터뷰가 되도록 해보자 라는 첫 시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100회까지 오늘이 정확히는 101회라는 네. 거잖아요.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대단하네요. 숨가쁘네요, 말 그대로. 네, 숨가쁘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 100회. 네, 아 어떻게 보면 톡터뷰의 역사가 바게슬의 역사기도 해요. 서울의 소리에서의 바게슬의 역사. 그렇죠. 그리고 또 대본을 보니까 톡터뷰 100회 특집으로 또 특별한 상을 준비 중이라고 준비가 된 건 아니고 준비 네.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이 톡터뷰 출연자분들한테 상을 드리겠다. 그걸 준비 중이다라고 네. 여기 적혀 있는데 어떤 상인가요? 감사장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톡터뷰에 함께 해주시는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시고 또 톡터뷰에 나와주시는 또 감사한 분들에게 제가 이제 톡터뷰 발 감사장을 수여하려고 아, 지금 기획 중입니다. 톡터뷰가 드리는 거예요? 네. 서울의 소리가 아닌 톡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감사장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사장을 만들어서 전달을 다 해드리고 네. 수상하신 분들께 영상을 받아서 톡터뷰 중에 또 한번 송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 후보자라든지 아니면은 수상자가 정해졌나요 지금? 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발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우선 처음에 수상해드릴 분은 최다 출연상인데요. 네. 백은종 대표님, 그리고 우희종 교수님, 양문석 박사님, 전수미 변호사님 최다 그리고 출연자. 김태영 소장님 이렇게 드리려고 하고요. 몇 회씩 출연하셨어요? 4회 이상 출연하셨습니다. 우와 대단하네요. 네. 백 대표님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꼭 드려야 되고요. 아, 네. 최다 출연자상. 네. 그다음은요? 그리고 항상 열일해주는 열일상, 열일 감사상 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안진걸 소장님. 그렇죠. 안진걸 소장님께서 항상 섭외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급할 때 제가 급하게 출연을 못하시게 되는 상황이 되셨을 때 꼭 출연을 항상 도와주시고 최대한 톡터뷰를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셔서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는 꼭 감사장을 수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박상. 구박상? 네. 아, 뭔지 알겠네요. 저에게 많이 구박을 당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방송을 열심히 하는 의미에서 우리 구본계 소장님께 또 상을 드리려고 준비 중이고 아, 저는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구박을 당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여보 미안해. 그리고 네. 이제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상을 또 수여하려고 합니다. 아, 출연은 하지 않았지만 모시고 싶은 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설득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네, 이 방송을 혹시 보신다면 말씀해주세요. 혹시 네. 황현필 선생님 꼭 한번 출연해 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8월부터 굉장히 열심히 구애를 했는데 나오시는 게 부담이 되지만 꼭 한번 출연해 주시면 우리 많은 시민분들께 우리 한국의 역사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황현필 선생님이라고 하면 국사 선생님으로 널리 알려진 분. 한국사 네. 하시는 우리 황현필 선생님을 제가 작년 3월부터 사실 구애를 했어요. 이야. 톡톡을 시작하기 전부터 구애를 이미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럼 여름 휴가 갔을 때도 제가 계속 전화를 드렸죠. 지금 몇 개월째 스토킹인 거예요. 네. 황현필 선생님 상? 꼭 나와주세요. 네, 상 또 있어요? 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아, 좋네요. 그래서 네. 다들 감사장을 제가 만들어서 한 분 한 분 직접 드리고 인터뷰 영상을 받아서 톡터뷰 중에 한번 띄우려고 합니다. 좋네요. 아, 지금까지는 이제 1시간 정도 했는데 네. 지금까지는 톡터뷰의 과거를 살펴봤어요. 그렇죠. 쭉 처음부터 살펴봤는데 이 다음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톡터뷰의 미래. 그렇죠. 앞으로 톡터뷰를 어떻게 꾸려나가실 계획이신지 이런 것들 여쭙고 싶은데 가장 궁금한 게 결국 톡터뷰가 인터뷰 코너란 말이에요. 그렇죠. 섭외를 너무 하고 싶은데 섭외를 하지 못한 분 아까 황현필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들도 계세요? 베스트 5가 있습니다. 오, 네 말씀해 주세요. 목표하시는 사람 5명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저의 앞으로의 버킷리스트이자 꼭 출연을 해주시길 바라는 분들인데 네. 처음으로 저 섭외하고 싶은 분은 네. 이재명 당대표죠. 더불어민주당. 아, 시도해보셨어요? 최대한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는 지금 또 때가 네. 때라서 더 그러겠네요. 네, 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도 한번 모시고 저는 이재명 인간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민분들께 좀 알려지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도 이재명 당대표의 굉장한 팬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개인적인 뭐 감정이니까. 네. 네 그래서 팬심을 담은 섭외 1순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이십니다. 그게 성공하면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성공한 덕질. 그렇죠. 성덕. 성덕. 네. 맞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섭외하고 싶으신 분은 조국 전 장관님 한번 섭외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검찰, 그리고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엘리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득권 카르텔,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조국 전 장관님께. 그러네요. 조국 장관 전 장관님도 아직 출연을 안 하셨네요. 네. 세 번째는요? 김어준 총수 해보고 싶어요. 이야! 왜요? 김어준 총수는 왜요? 궁금해요. 진행자가 아닌 분이 나오셨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가? 그리고 왜 언론을 시작하게 되셨는가? 왜 딴지일보를 만들었나? 그리고 김어준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인가? 그러네요. 항상 진행자로만 만났죠. 최근 몇 년 동안은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인간 김어준을 듣고 싶습니다. 인간 김어준. 네. 섭외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다음은요. 네 번째. 문재인 전 대통령 섭외하고 싶어요. 이유는요? 저는 지난 국정 5년에 대해서 그냥 정말 허심탄회하게 한 번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고 나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정말 그냥 국민들한테 평범한 인간 문재인으로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오지 못하시더라도 저번에 실험해보신 것처럼 나가서 인터뷰할 수도 있는 그래서 거잖아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양산에 가서 그렇죠. 반일 도와드리면서 같이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건 어떨까. 또 서점 여신다고 하니까 네, 서점도 찾아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터뷰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섭외하고 싶은 인물 중에 한 분은 추미애 전 장관님도 섭외하고 싶어요. 추미애 전 장관님은 왜요? 지금의 윤석열 검찰 독재 공화국에서 추미애 전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으로 계실 때 가장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그리고 이 검사들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바꿔나가야 할까, 이것이 정치로 어떻게 풀어져야 할까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님도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조국, 김어준, 문재인, 추미애 이렇게까지 다섯 분이 지금 시대를 관통하는 그렇죠. 인물들이네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는요. 지금은 100회 특집이에요. 그렇죠. 근데 조만간 또 1주년이 돼요. 6월 달, 그렇죠. 네. 1주년에도 뭐 특별한 행사 준비 중이세요? 1주년에는 시청자분들을 한번 모시고 오픈된 스튜디오에서 어떤 톡터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가를 직접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공개 방송? 네, 시청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을 만들고 싶어서 1주년 때는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이렇게 휴대폰 안에서만 보던 박예슬 아나운서를 실제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예고해드리는데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오만하다는 거야. 이런 놀랄 수 있잖아요. 지금 아주 정제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네. 텐션이 거리에서 만나는 저랑 비슷합니다. 지금 봐봐요. 터져 나오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당황스러워라. 좋습니다. 좀 큰 얘기 좀 해볼게요. 네. 게스트 5 들었어요. 모시고 싶은 분들. 이건 미시적인 얘기고 좀 크게 앞으로 톡터뷰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톡터뷰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언론은 이미 기울어져 있고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언론이 굉장히 적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톡터뷰를 시작할 때 딱 한 가지 기조를 세웠는데 약자를 위한 방송을 하고 싶다. 사회에 정말 많이 소외된 계층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가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나는 그런 인터뷰를 만들자라는 기조를 꼭 정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청자가 많던 적던 이슈가 되던 안 되던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는 게 목표예요. 그럼 지금까지 이 100회를 진행하면서 모셨던 패널들도 그 기조에 놓여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사회 다양한 계층에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터뷰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프로의 목표입니다. 아, 그거는 그럼 핵심 기조라고 상정을 하면은 사회적 네. 약자들을 위해서 방송을 한다. 그 메시지를 담고 싶다. 핵심 기조라고 한다면 부가적인 기조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부가적인 기조는 저는 현장의 목소리도 담아내고 또 그 시청자들이 정말 원하는 질문. 지금 레거시 미디어에서 하는 질문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방송,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송. 정치는 무겁고 뉴스는 어렵지만 시청자들에게 조금 더 가볍지만 즐겁지만 그렇지만 핵심은 가지고 있는 방송을 만드는 게 앞으로 톡터뷰가 가지고 싶은 목표입니다. 아, 좋네요. 저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톡터뷰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오늘 또 처음 알았어요. 아, 몰랐어요? 아주 새롭게 보이네요. 자, 이 타이밍에서 이제 한 시간 조금 넘었으니까 네. 우리 채팅창을 보면서 어떤 의견 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소개하고 싶은 혹시 채팅글 있으세요? 소개하고 싶은 채팅글이 네. 많죠. 사실 항상 다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언제나 다 감사드립니다. 어머나, 여기 지금 텅디 PD님이 네. 안진걸 소리 그리고 우희종 소리 운영하는 텅디 PD님인데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방송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소통도 중시하고 계시지요, 확실히? 네, 그래서 댓글도 다 읽고 있고 댓글에서 목소리 내주시면 어떻게 해야겠다, 어떤 댓글 달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달아주시는 거라서 저도 이런 방송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기획해야지, 아,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되겠구나, 시청자들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지금 신인님께서 가장 상큼한 서울의 소리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맞아요, 이게.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울의 소리 기존의 느낌과 많이 달라요, 톡터뷰가 확실히. 예. 네. 그래서 낯설게 느끼시는 기존 서울의 소리 구독자분들도 계실 수 아직도 있어요. 많이 낯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정치 그리고 시사, 사회에 관한 부분을 전달할 수 있는 프로도 있구나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많이. 신인님 댓글이 또 있는데 오늘 소장님 헤어도 매우 인상 깊습니다.
100회 특집이라 더욱 세심하게 신경 쓰셨나 보아요. 잘 보셨는데 헤어는 그냥 늘 하던 대로 하고 왔고요. 의상을 바꾸셨죠? 셔츠를 입었습니다. 네. 네. 제가 타이 매는 거를 귀찮아해가지고서 셔츠를 안 입는데 오늘은 네, 셔츠를 입고 왔어요. 네. 네. 이지님께서 축하드리며 더 멋지게 성장하고 더 단단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언론사를 다 통틀어 여성 앵커 중 그 마음가짐과 세상을 올바르게 하려는 의지와 실천이 매일 으뜸입니다라고 달아주셨는데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아이고 위로 올리다 보니까 윤소영님, 우리 윤소영 소장님이신가 네. 같은데 톡토비에 걸맞는 깜짝파리라고 적어주셨는데 아까 초신님 들어오셨을 때 그 댓글 달아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분 댓글 달아주셨어요. 뭐요? 사랑디엔 이별님이 항상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제가 잘 못 읽어요. 제가 사실 제 칭찬해주시는 댓글이 많아서 사실 제가 제 칭찬하는 댓글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런 거 되게 뻔뻔히 잘하잖아요. 아니 방송 중에 어떻게 아 내가 너무 잘났다라고 하면서 읽기가 좀 민망해서 가끔 무슨 댓글인데요? 읽어보세요. 못 읽어서 죄송한데 읽어보세요. 항상 너무 예쁜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사실 사랑디엔 이별님이 댓글 달아주실 때마다 큰 힘을 얻고 용기를 많이 얻습니다. 항상 이 방송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꼭 읽어드려야 돼요. 차화연님, 네. 톡톡 박예슬님 너무 기분 좋아져요. 감사합니다. 라고 눈웃음 해주셨는데 이게 맞아요. 그 박예슬 아나운서님이 가진 에너지가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에너지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자 여기까지 네. 읽으려고 했는데 인사이트TV님이 또 길게 남겨주셔서 이걸 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텅디PD님과 함께 활동하시는 선생님인데 박예슬의 톡털뷰는 2030 청년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불러올 수 있는 좋은 방송입니다. 박예슬 아나운서 화이팅! 뒤에 건 안 읽을 거예요. 네. 지금 타 코너를 언급했기 때문에 뒤에 건 읽지 않고요. 자 이렇게 채팅창도 읽어봤는데 지금은 우리 채팅창을 통해서 시민분들,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신 글을 읽었잖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메시지를 한번 드리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오늘 100회인데 100회까지 꾸준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톡터뷰 시간 기다려주시고 또 그것뿐이에요. 링크 생기면은 채팅방에다가 이렇게 퍼날라주시는 네. 우리 시민분들, 시청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울의 소리 시청해주시고 톡터뷰를 항상 사랑해주시는 많은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있었고 여러분이 댓글에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의 100회의 자리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걸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자존심이자 저의 가장 든든한 또 백그라운드 같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항상 참여해주시고 또 불어넣어주시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너무 많은 사랑을 받는 만큼 저도 더욱더 좋은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바른 목소리, 건강한 목소리, 그리고 진실된 목소리, 정의로운 목소리를 잃지 않고 내도록 용기를 내겠습니다. 저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 좋네요. 막 애정이 뚝뚝 묻어나네요. 네. 아, 지금 옆모습을 보니까 아까 초신님 방문하셨을 때 울었던 거 생각났어요. 여러분 오늘 네. 아나운서님 울었대요. 네. 자, 톡터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성 혼자서 정치인 등을 불러가지고서 한 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하는 코너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김현정의 뉴스쇼 이 정도 라디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희소한 코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대화 나눴던 것처럼 이게 작가님들이 막 붙어가지고 섭외 다 하시고 대본 짜주고 이게 아니고요.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머리를 들이밀면서 불도저처럼 이끌어온 코너인데 앞으로도 이 코너를 계속 이제 유지하실 거잖아요. 네. 언젠가 시민분들이 박예슬의 톡터뷰는 그래 그런 코너였어 라면서 이렇게 기억하시게 될 것 같은데 어떤 코너로 시민들, 우리 시청자분들 머릿속에 남았으면 좋겠는지 말씀드려요. 저는 울림도 있고 그렇지만 기억에 남고 행복해지는 방송을 만들고 싶어요. 시민분들이 떠올리셨을 때 아 나는 그 방송 들으면 내가 우울했던 기분도 행복해지지 아 내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 방송을 보면 되게 힘이 나는구나 내가 뭔가 줄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받았던 사랑을 다 돌려주고 싶어요. 시청자분들께
그래서 기억에 남는 방송은 사랑을 주는 방송이다. 톡터뷰는 사랑을 드리는 방송이 되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네. 자, 질문 이제 거의 다 드렸어요. 거의 다 드렸는데 드리지 않은 질문이 있어요. 앞에서 서울의 소리는 박예슬 아나운서님한테 어떤 의미예요? 초신 백은종 대표님은요?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아니 오늘 톡터뷰 100회 특집인데 네. 정작 톡터뷰는 박예슬 아나운서님께 어떤 의미인지를 여쭤보지 않았어요. 톡터뷰는 박예슬 아나운서님께 어떤 의미예요? 삶이다. 삶이다? 가장 인생의 큰 변화를 겪었던 저의 기회이자 변화의 시점이기 때문에 톡터뷰는 저의 또 인생의 다른 삶이다. 그래서 저의 삶 같은 존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네. 야, 그렇죠. 180도 바뀐 인생을 살고 있고 네. 그 첫 발이 톡터뷰였으니까네요. 그죠? 일주일 중에 3일을 하고 네. 자, 이제 저희 마쳐야 할 시간이 거의 다 다가와서요. 하지만 오늘은 박예슬 아나운서님을 위한 날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야, 나 이 말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들 마음껏 한번 오늘 부탁드려요. 네.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지만 더욱더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목소리 그리고 정말 약자,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항상 노력하고 공부도 많이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주시는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가도록 하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이 이 방송에 함께 해주시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 많은 소통해주시면서 더욱더 나은 대한민국, 더욱더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시민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 사랑합니다는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만 하는 거죠? 네. 자, 지금 1시간 넘게 달려왔는데요. 박예슬의 톡터뷰 100회 특집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톡터뷰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디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다 까지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특히 이런 식으로 아나운서님에 대해서 탐구를 해본 거는 서울의 소리도 처음일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은 없던 것 같아서 저도 신선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제 대신 제 다리를 앉아주신 우리 구봉기 소장님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예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네. 달려왔고요. 우리 톡터뷰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죠? 네, 다음 주 월요일 1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 월수금 1시 톡터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또 저한테 누구예요? 예,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은 비밀입니다. 비밀. 궁금하신 네.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1시 톡터뷰 시청 꼭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톡터뷰 시청 많이 부탁드린다는 말씀까지 전해 듣고요. 100회 특집 톡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톡터뷰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수요일마다 저도 출연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계속해서 톡터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